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가 1.72%, 코스닥은 1.58% 급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특징 이야기 이정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좀 하나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네. 시장이 좀 많이 밀려서요. 네, 네. 그 주범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그룹주의 하락이거든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에서 9%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주주분들 많으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점검해 주세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불리고 있는 셀트리온 관련된 회사들 모두가 지금 현재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워낙 그동안 이제 그 셀트리온에서 이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반영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뭐 총리께서도 계속 언급을 해주셨고 이제 뭐 정부 여당 쪽에서도 계속 이제 좋은 식으로 발언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감도 그만큼 높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항상 그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날짜가 바로 재료가 소멸되는 날이다 보니까 네. 그에 앞서서 미리 이제 투자자들이 수익을 좀 실현하는 구간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주가가 오른 다음에 계속 기간적인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차근차근 사실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도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라면 어차피 정부에서 이제 2월 달부터는 국내에서도 이제 좀 유통이 가능하게끔 이제 인허가를 좀 마치겠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뉴스를 좀 기다려 본다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가장 좀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어서 유통이 될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캐파가 제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캐파가 정해지고 해외에 수출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반등하는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투심이 악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좀 빠져나오는 게 맞다.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인 분들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셀트리온뿐 아니라 지금 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 녹십자의 경우에는 여러 글로벌 제약사에서 CMO 의뢰가 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6% 넘게 올랐다가 네네. 지금은 또 보합까지 떨어지고 뭐 대표적인 종근당 SK케미칼도 네. 다 하락 전환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 수익을 챙겨두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시젠과 같이 어떻게 보면 진단기 업체들은 한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반해서 특히나 치료제나 아니면 백신과 관련된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추세를 그리면서 더욱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슈를 계기로 좀 이렇게 아직까지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좀 수익을 좀 실현하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현재 그 세피 연합에서 이제 5억 도즈나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실제로 매출이 받쳐주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남들이 다 판다고 같이 따라 팔거나 아니면 손절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수에 관점으로는 매수 타점으로 좀 생각을 해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내년보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접근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다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계속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신재생 쪽 관련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분산된 어떻게 보면 시선을 좀 가지고 있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산된 시선 이야기하시면서 신재생 네. 언급해 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또 살펴보려는 하나가 이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프랑스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토탈 그리고 미국의 합작회사를 네. 설립했다는데 이 이슈 먼저 지금 점검을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하나 에너지가 프랑스 그 석유 기업이죠. 토탈과 함께 그 손잡고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에너지는 이미 미국에서 뭐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네. 흔히 그 다운스트림 모델이라고 하는데
있는데요. 그 다운스트림은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태양광 이제 그 발전 설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 여기서 이제 발생된 에너지를 판매까지 하는 걸 바로 다운스트림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토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회사인데 2019년도에 기준으로는 매출이 195조 원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글로벌리한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하나 토탈이라는 합작 범위를 이미 그 설립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한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미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같이 좀 손잡은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토탈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에너지 시장이 석유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계속 석유에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파트너사를 좀 찾고 있었는데 마침 계속 같이 사업을 하고 있던 하나 쪽에서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사업을 워낙 크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합작 법인까지 좀 같이 좀 진행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지금 현재 그 탄소 제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뭐 같이 이제 또 생산된 새로 좀 태어난 언어 중에 하나가 뭐 ESG다 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침 또 바이든 행정부까지도 지금 현재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에너지의 자회사인 174 파워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현재 다운스트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회사가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태양광 발전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태양광 발전으로는 10기가와트 정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불리고 있죠. 그 ESS 같은 경우에는 10기가와트시를 현재 그 사업권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현재 토탈과 함께 이 발전권 중 일부를 합작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규모가 약 한 1.6기가와트 규모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6기가와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두 회사가 투자하게 되는 돈의 규모는 약 하나로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기업을 이제 파트너로서 어떻게 보면 영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리스크는 그만큼 줄이게 되면서 이 또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웨이브, 이 바이든 네. 행정부의 가장 큰 정책 수혜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태양광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 아 미래에서 정말 신재생은 빼놓을 수가 없는 사업군이구나라는 게 느껴졌는데 하나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네네. 그 영역을 넓히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앞서서 미국 시장에 좀 투자를 하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미국 태양광 시장 포트폴리오를 세 개 회사를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과 하나 에너지는 태양광 부분을 좀 맡고 있고요. 하나 큐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 부분을 맡아서 현재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 경우에는 얼마 전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좀 발표를 했었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태양광 기술 개발 및 이제 생산 설비를 갖추는데 약 한 4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자산 취득에 이제 약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수소와 관련된 사업에도 약 한 2천억 원 정도를 이제 쓰겠다라고 현재 밝혔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1조 2천억 원이나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을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은 그 회사 주식들이 보통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히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런 유상증자 규모보다는 이 회사가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이 과연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인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 그 이후에 시대상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 큐셀 같은 경우에도요. 원래 독일 기업인 큐셀을 하나가 이제 2012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미국에서 주거용과 상업용 그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큐셀이 2019년도 기준으로는 현재 점유율 1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일조 시간이 긴 미국 서부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그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그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조금 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혜진님께서요. 아직도 하나 니콜라에 투자하고 있나요? 니콜라와 관련한 악재가 하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네. 니콜라 투자 소식이 들어오고 하나의 가치도 높게 평가됐다가 네네. 니콜라의 그 수소차 논란
기반으로 같이 빠졌다 계속 움직였잖아요. 요즘은 니콜레가 잘 운행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이미 악재로서의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태양광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오히려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어떤 식으로 시장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 그 회사 주식을 바라보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찍고 가셔야지만 예를 들어 내가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도 어느 정도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하나 니콜라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 부분으로 현재 이제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오히려 리스크라고 좀 작용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태양광을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니콜라도 또 수소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를 발표했으니까 앞으로 행보 조금 더 눈여겨보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하나는 기존 석유화학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와 상충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상충될까요? 아니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석유로 운영이 되는 자동차를 대부분 다 많이 타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석유 에너지를 쓸 때도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갈 때도 보통 리터당 10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어플을 돌려보잖아요. 그렇듯이 여전히 석유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석유가 만약에 생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도시가 셧다운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더 보편화되려면은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석유 에너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석유화학 회사들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기존의 산업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재 과도기적인 측면이 약간은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석유 에너지가 그렇다고 뭐 신재생 에너지가 등장함에 있어서 점점 쇠퇴하느냐 저는 절대 그럴 리는 없다라고 보고요. 당장 석유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비닐조차도 생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서로 상충하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가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하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 수소 사업에서의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어제 SK 관련한 리포트도 봤는데 대표적인 종목 어떤 것들인지 대기업 그리고 혹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방금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또 지난주였죠. SK에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SK의 경우에 지난주에 그 미국의 수소 사업을 하고 있는 플로그 파워라는 회사에 자그마치 1조 6천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자해서 지분 9.9%를 확보했다라고 이제 알려왔습니다. 9.9%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그 플로그 파워라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 기술 및 핵심된 그 수소 관련된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는 시총이 16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현재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수소로 움직이는 지게차를 이미 그 글로벌 유통체인이죠. 아마존과 월마트 등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동사의 미래성을 보고 아마 투자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플로그 파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좀 진행할지 한번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중대형 트럭 쪽에도 앞으로 좀 진출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SK와 이번에 그 지분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노리고 있는 승수는 바로 무엇인가를 놓고 봤더니 미국 시장은 당연한 부분인 거고요. 미국 시장과 더불어 아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좀 개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가 이번에 아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도 수소와 관련되어서 시장 볼륨 자체를 키우는 데 좀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유니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이제 에너지가 테마주로 한참 뜰 때 가장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도 가장 그런 실질적인 기술이 있는 회사들을 좀 골라야 될 텐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페블로스카이트와 관련되어서는 가장 국내에서는 좀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페블로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이제 그 태양광을 이제 그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술이죠. 거기다가 이제 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요.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 관련된 사업에서 이해도가 높고 기술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과도 MOU를 맺어서 가장 큰 창호형 태양광 셀을 개발하는 데 지금 현재 MOU를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만약에 태양광 관련된 이제 부문에서 훈풍이 불어온다라면은 이제 가장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 지원 가격은 2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7,000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4,000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그룹주 내에서 탑픽을 뽑아보자면요. 네, 하나 그룹주 안에서는 당연히 그 하나 솔루션을 제가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가가 말해주듯이 1조 2천억 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도 동사의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죠. 그만큼 시장은 지금 현재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동사 같은 경우에도 페블로스 카이트와 관련된 연구 개발 인력을 신규로 굉장히 많이 좀 이번에 채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N타입 태양전지 개발에도 현재 힘쓰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태양광에 굉장히 좀 특화된 대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 지원 가격은 5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6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48,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와 SK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사업 영역을 투자로서 확대하고 있고요. 하나 솔루션 그리고 유니테스트 최선우주로 나왔습니다. 이정민 팀장과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